No. Hello? Why? It's fun. So mean. I love seven sometimes. So proper, sorry. Thank you.
power! With Buddha's energy, power! Are you making a Dragon Ball Z reference? Dragon Ball reference in general? Probably. Ow! Take care of Sap. Naya,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전화했어. 그대에게도 경호원을 붙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려. 루시엘이 제대로 보고 있겠다고 했지만 그걸로 안심할 수 없으니. 아무리 열심히 지켜본다고 해도 기계가 아닌 이상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 않나. 물론 내가 걱정한다고 해도 난 그 집의 주소조차 알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지만. V가 허락하기 전에 그대가 어디 알 수 없으니 갑갑하군. 그래서 말인데 차선책으로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주면 어떨까? God, 내 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하고 위급할 땐 바로 나에게 전화하도록 하는 걸로 말이야. 1번은 엄지 손가락에서 꽤 멀지 않나? 6번이나 0번이 더 빠를 수도 있어. 아, 혹시 내가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니 1번에 저장한 거야? Yeah. Yeah. 그런 이유라면 직관적인 1번이 어울리는 거야. 저녁은 먹었나? 난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.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. 물론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알려주지. 오늘 식사도 셰프가 준비해줬어. 이젠 내 입맛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지. 이런 이야기는 제니 싫어하겠군. 종종 외부 셰프를 섭외하기도 하는데 지난번 셰프는 미슐랭에서 5성을 받은 자신의 가게를 소개하더군.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셰프를 초대하기로 했어. 만족스러운 식사였으니 다음에도 초대할 일이 생기면 그대에게도 소개해주고 싶고.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경을 돌릴까 했는데 역시 어렵군. 그대가 사는 곳이 100%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여. 이건 뭐든지 100%가 되길 바라는 나의 강박 때문이겠지. 난 V에게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어. 그대의 안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거든. 즐거운 저녁 보내고 있길 바래. 샷! 그럼 이만.